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리스트가 감독인 팀입니다. 아, 이 팀의 감독님이? 예. 진짜? 최초? K체육회라고. K체육회.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뒤에서 항상 숨은 조력자로 예. 응원하시는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저 전설분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K체육회 나와주세요. 우와, 뛰는 폼이. 체육회! 우리 팀은 예,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서포트하고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 옆에서 팀 인사를 하셨던 분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1000m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아. 은메달리스트 아. 대한민국 빙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윤만 감독입니다. 네. 와, 오늘 스피드 스케이팅 많다. 저분이 전설이네. 스피드 스케이팅 특집이네. 그러네. 아, 잠깐만요. 우리 저 그러면 저 인사를 먼저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후배들. 이제 와서 인사하세요. 예. 인사 간단하게 좀, 예. 이야. 그러고 보니까 등번호도 92번. 92? 예, 92네요. 네, 맞습니다. 알베르빌? 맞췄습니다. 아, 야, 92번. 가만있어 봐. 그러면 92년 알베르빌에서 메달 네. 따시고, 네. 모태범 선수가 밴쿠버에서 금메달 따고, 네. 금메달은 본인이 최초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정말 최초야. 멋있다, 내 친구.